네, 오늘은 선형 체크 원단과 캔버스 원단을 이용해서 체크 숄더백을 만들어 볼게요. 네, 선형 원단에 먼저 이렇게 빳빳한 가방 심지를 붙여서 원단에 조금 힘을 줄게요. 그러고 나서 도톰한 캔버스 원단을 안쪽에 넣어서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가방 심지에 일단 원단을 붙여 볼 건데요. 심지를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풀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에 원단을 올리시고 이제 도장 찍듯이 다리미로 꾹꾹 누르시면서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일단 겉감이 두 장 재단이 되는데요. 겉감의 폭은 26cm, 그러니까 시저 포함하면 28cm가 되겠죠. 28cm, 그리고 높이는 19cm로 재단을 해뒀고요. 아래쪽 부분은 살짝 둥글리고 위쪽을 1cm씩만 안쪽으로 파줬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되도록 해줬고요. 안검도 똑같이 재단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면인데요. 가방의 옆면은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눠서 재단을 해줬고요. 이렇게 붙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면은 9cm, 윗면은 4cm로 재단을 했습니다. 가방 끈도 4cm로 재단을 해줬고요. 안간, 겉감 두 장 재단을 해줬는데요. 길이는 50cm 정도 일단 재단을 해줬어요. 그리고 안쪽에 달릴 주머니감 하나, 그리고 바이어스감 하나 해서 재단이 끝났습니다. 네, 먼저 주머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예, 똑같은 사이즈의 주머니감 두 개를 재단을 해줬고요. 하나를 요 위에 살짝 올려서 이렇게 가볍게 분재를 해줄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접어 올려서 주머니를 만들어 줄 거고요. 주머니 입구 부분을 1cm씩 두 번 접어서 한번 상침을 해주세요. 네, 주머니 밑면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서 고정을 시켜 줄게요. 옆면은 뒤로 한번 접어서 고정해 주세요. 만들어진 주머니를 가방의 안쪽 면, 안감에다가 대고 살짝 봉제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테두리 다 따라서 봉제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제 가방의 옆면을 봉제해 줄 건데요. 옆면을 겉겉끼리 마주대고 1cm 봉제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안감도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네, 만들어진 옆면을 안과 안끼리, 겉감과 안감의 안과 안끼리 마주대시고요. 길게 살짝 봉제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바깥쪽에서 바이어스를 싸줄 거기 때문에 안끼리 마주대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가방 몸판도 안안끼리 마주되도록 두 장을 따로따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가방 안감과 겉감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가방의 입구 부분을 바이어스로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그 안쪽에서 바이어스를 1cm 박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두 번 접어 박아서 바깥쪽에서 상침으로 마무리해주세요. 네, 이제 가방 끈감과 가방의 옆면감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끈감은 겉감과 안감으로 재단을 해뒀어요. 그래서 일단 안감에 바닥감에 안을 놓으시고 그리고 겉과 겉을 마주 대셔서 1cm로 봉제를 해주시고요. 반대편으로 꺾어서 상침에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 가방의 밑면과 옆면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안과 안끼리 마주되고 가방의 테두리를 따라서 이 가방 끝까지만 봉제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반대편도 똑같이 가방의 옆면 안쪽과 가방의 안쪽을 겉에서 안과 안이 마주보도록 봉제를 해주세요. 곡선 부분을 넘어갈 때는 살짝 가방의 옆면에 이렇게 가위집을 살짝 넣어서 가방의 곡선을 따라서 굴려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가방의 옆면과 앞면을 다 연결을 해줬는데요. 이제 바이어스를 따라서 가방의 몸판 그리고 끈 부분까지 한꺼번에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바이어스를 짧으면 이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옆면에서부터 출발해서 반대편 앞면으로 오도록 그렇게 봉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바이어스를 이제 가방의 옆면에서 출발을 해줄 건데요. 출발을 하실 때 처음에 한 5cm 정도는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봉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반대편에 돌아오는 바이어스와 얘를 연결하기가 쉬우세요. 네, 반대편까지 돌아왔는데요. 이제 반대편에서 만난 양 끝을 끝과 끝을 맞춰서 봉제하신 다음에 남은 부분은 잘라내시고요. 남은 바이어스를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이제 가방이 다 만들어졌고요. 안쪽에 이런 스냅 단추를 하나 달아줘서 가방을 여밀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스냅다주까지 다 달아줬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본 체크 숄더백 완성입니다.